너무 다르고 너무나 같은 너와 나의 일상 기다림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복지를 공부하는 수의사 최태규입니다. 오늘은 기다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개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는지 생각해 보면요. 이름을 빼면 안 돼, 앉아, 그리고 기다려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어쩌면 어린이들에게 하는 말이랑도 꽤 비슷합니다. 복잡한 인간 사회 안에서 살려면 본능적으로 알기 어려운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기다리라는 말은 아직 저도 잘 이해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 가장 어려운 주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지금 놀고 싶은데? 나는 지금 먹고 싶은데 기다리라고? 자, 기다렸으니까 됐지? 더 기다려? 더? 이제 됐지? 더? 너무 긴 시간이 기다리라는 말 한마디에 생겨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연습을 할 때는 처음부터 너무 긴 시간을 기다리게 하면 훈련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개가 기억하기 좋도록 적절한 손동작과 눈빛을 섞어서 기다려 하고 부드럽게 말한 뒤 처음에는 1초만 기다려도 맛있는 걸 줍니다. 기다리라는 말이 개가 싫어하는 말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간결하게 발음을 하되 고압적이거나 신경질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기다리는 행위는 개에게도 어려운 일이라서 기다리라는 말이라도 듣기에 즐거운 말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것과 가장 다른 점이 개에게는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기다리는 연습이 일종의 놀이가 되어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처음엔 기다리는 시간을 1초로 시작해서 2초, 3초, 30초, 나중에는 5분, 1시간씩도 늘려갈 수 있습니다. 물론 영문도 모른 채 기다림이 끝나는 어느 순간을 1시간씩 기다리는 건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기다리는 연습을 하며 놀다 보면 나중에 꼭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개와 인간은 서로를 덜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의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사람의 기다리는 능력에 달렸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차분하게 개를 기다려줄 수 있는지가 기다려 훈련의 핵심입니다. 개의 시간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훈련을 잘하는 사람이고 개와 함께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가끔 동물원에 가시는 분들 계시죠? 텔레비전에서는 야생동물들이 항상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대개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려고 너구리야, 독수리야 하고 부르거나 나도 모르게 유리창을 두드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물원의 동물들은 왜 가만히 누워만 있을까요? 언제가 되면 TV에서처럼 막 뛰어다니고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밥 먹는 시간입니다. 동물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죠.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밥 먹는 시간은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돌아오는데 방문객이 없는 아침 시간에 청소를 하고 밥을 주는 일과가 보통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물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뭐 먹는 모습이 사실 구경하기에 제일 재밌는데 말이죠. 동물원의 밥 시간은 야생에서와는 달리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배가 고프다고 밥을 찾아 돌아다니거나 땅을 파거나 나무에 오를 일이 없습니다. 동물원에 사는 동물들은 밥이 나타나는 시간과 밥 주는 사람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문을 열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이 열릴 시간이 되면 몸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것이 생겨서 가만히 밥을 기다리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문 앞에서 정신없이 왔다 갔다 맴돌기도 하고 단단한 철문을 애꿎은 앞발로 박박 긁기도 합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을 알아도 기다리는 것은 어렵고 기다리는 이유를 누가 알려줄 수 없으면 이렇게 더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오기를 바라던 순간은 흥분의 순간이기도 하고 안도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저희 집 첫째 고양이 모모가 하루 종일 가장 기다리는 순간은 하루가 다 끝나고 제가 책상에서 일어나 침대에 눕는 순간입니다. 제가 침대에 누워 손을 슬쩍 들면 손에 온몸을 비비며 뱅글뱅글 돌다가 제 옆구리에 자기 등을 내고 털썩 눕습니다. 그럼 제 손은 자연스럽게 모모의 배와 가슴팍에 닿아서 천천히 어루만지게 됩니다. 그대로 잠드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 또 갸르륵 갸르륵 하면서 온몸을 부비고 또 눕기를 반복합니다. 그렇게 한 10분이나 충전을 하고는 이제 됐다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잠자리로 달려가 잠을 청합니다. 모모는 하루 종일 그 시간을 기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10년도 넘게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어서 잠자기 전 인간 충전을 하는 그 시간이 언제 오는지 잘 알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하루에 한 번 오는 인간 충전 시간을 모모가 기다리는 동안 너무 애타지 않고 지겹지 않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중 더 즐거운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상에 대하여 최태규였습니다.